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양파청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양파와 이 설탕의 비율이 1:1이어야 되고요. 흰양파처럼 물기가 많을 때는 설탕이 1.2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가끔 이 양파청보다는 양파청에서 나온 짜는 거 있죠. 양파 그게 먹고 싶어서 이걸 몇 번 하거든요. 먼저 이거를 잘라서 하시면 빨리 돼요. 저는 이제 조금만 해서 보여드리려고요. 많이 안 하고. 양파는 이렇게 절이면은요,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안에 이제 건져내시면 돼요. 이렇게 세게다가 이제 설탕을 거의 동량으로 넣어야 돼요.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. 요리에 쓰려고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쓰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. 양파가 많으신 분들 한번 활용해 보세요. 그러면 양파청으로는 요리하시고요. 또 양파는 건져서 무쳐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. 어떠한 장아찌보다도 저는 이게 가장 맛있는 양파 장아찌 같더라고요. 양파청은 이렇게 물기를 짜낸다면은요, 양파 국물만 가지고 따로 발효를 더 시켜야 돼요. 한 1년씩 발효시키면 더 좋고요. 통에다 담아서 쓰셔도 좋지만 기왕이면 단지 같은 데 넣어놓고 발효시키면 확실히 다릅니다. 모든 매실이든 모든 효소는 단지에서 발효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요. 이제 이렇게 두시면은 한 달 있다가 일단 건져냅니다. 건져내고 엑기스는 이제 나온 거는 조금 더 발효시켜 주시고요. 그리고 양파는 건져서 무쳐 먹겠습니다. 자, 한 달이면 자, 이런 모양이 납니다. 이거를 걸러 주겠습니다. 꼭 짜줍니다. 이렇게. 자, 꼭 짜준 다음에 이거는 무쳐 먹고요. 얘는 편에 담아놓고.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가 또 무치는 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사실은 저 양파청보다는 여기에 욕심이 더 많습니다. 이게 더 맛있거든요. 이렇게 양파는 무치실 때는요, 진간장을 조금만 쓰시면 돼요. 양파 양에 따라서 한 스푼, 두 스푼 쓰시면 되는데요. 그냥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한 스푼만 쓰겠습니다. 그리고 고추장은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.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쓰셔도 되고요. 또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. 오늘 양파가 지금 많진 않거든요. 한 대접 정도 되니까 이렇게 좀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꼬들꼬들하고 달콤한 그런 양파 장아찌가 완성되는 겁니다. 마지막에 통깨 정도만 뿌리면 될 것 같고 참기름 같은 거 안 써도 맛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드시면 됩니다.